어우, 살겠다. 기준아! 기준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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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오지마! 너 뭐야? 설마 너 똥 싸냐? 아, 오지 말라니.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늘어오지마! 알았다. 가지마! 가지마! 왜 또? 진짜. 개집 교체 좀 해! 어, 이렇게! 어! 누나! 하지 마! 하지 마! 야! 나도 꽤 무서워! 아, 좀 쫓아달라니까! 좀 해, 좀!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야, 아니, 진짜. 야, 너 일로 오지 마, 오지 마. 야, 미안해. 잠깐 돌아다니지. 어, 야, 뭐, 아이, 오지 마! 오지 말라니까! 야! 변태야, 도둑이야, 어? 모두 목 자고 뻘거벗고 돌아다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 어머, 인사를 하네. 아주 찌대로 미쳤어. 야, 난 모양 빠지잖아. 가뜩이나 후배는 팬카페 취재라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빼주라. 싱그러. 알았어. 아직 나에게도 희망은 있다. 오빠! 오빠! 아! 아! 언니! 아! 완전 봤어. 사랑님? 맞아요. 제 기준 사랑이에요. 오빠 실물로 보니까 키 왕짱 멋져요. 알 필요 없잖아요. 그저 찾아주시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따뜻한 게 상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어, 미준, 너 정말 왜 그러니? 아, 나 진짜.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빈곤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일단 문자를 보낼 때 너무 짧으면 소용이 없어 보여. 어? 그러니까 닭살이라고 놀려도 그냥 꾹 참고 그냥 보내. 어? 자, 봐봐. 내가 보관함에 넣어둔 문자 몇 개 있거든. 자, 돈은 쓸수록 아깝고 나이는 먹을수록 슬프지만 그대는 알수록 좋아집니다. 야, 받아 저거. 이거 반응 엄청 좋았어. 어, 여기 또 있다. 짠.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만큼 눈이 내린다면 봄은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오! 야, 아우. 왜 이래?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응? 자, 누나 만날 때까지 100번은 맞을 수 있다. 에이, 오빠 잔이 비었잖니? 어머, 오빠 미안해.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몰랐어. 그래, 시끄럽기는 하지. 자,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어머, 오빠 알았어. 난 그래도 오빠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방송을 하는 분이라서 좀 더 욕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얘기했잖아요.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의 문제라고. 잠깐 있어봐요. 기준수처럼 하관이 빠르게 빠진 지상은요, 특히 얼굴 윤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양쪽 턱을 1mm만 깎아 붙이는 걸로 하고, 눈은 1mm 정도만 트는 걸로 하고요. 광대뼈는 깎지 말고, 볼에 지방을 삽입하는 걸로 커버하고, 콧대는 낮다기보다는 좀 라인 지저분한 편이니까 1mm? 1.5mm 정도만 높으면 완벽한 폴락이 서겠네요. 생각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특별히 원가 맞춰드릴게요. 예. 생각해볼게요. 저 자식 저거 스타일이 방귀 좀 끼네. 일로 오지 마라. 기적지에서 밀린다. 어? 어? 기준 씨도 왔네요. 네, 왔어요. 와, 양복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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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너 멋있어, 저. 근데 저 자식은 아까부터 자꾸 왜 자켓을 벗었다 입었다 하냐? 저거 저 일부러 폼 잡는 거 아니야 저거? 내 기럭지가 뭐? 어? 저놈이 이상한 거지. 지가 뭐 외계인이야? 아니 뭐 가자튼가? 팔다리만 길쭉해갖고 그리고 팔다리 길면 뭐 누가 표창장이라도 줘? 그리고 저건 저 친절이 아니고 가식이야 가식 가식. 아니 왜 일로 왔어요? 산호 씨 옆에 서면 비교되잖아요. 아니 그럼 내 옆은 괜찮고요. 우린 같은 과잖아요. 같은 거 난 참 기가 막혀. 여기서 뭐예요? 금방 왔네. 예. 네. 이 머리띠 혹시 혜영 씨 생일 선물 산 거야? 아니야. 선물은 무슨 이거 내가 하려고 산 거야. 내가. 어? 안정환 스타일. 12월인데도 파리가 있네. 내가 파리약 좀 쳤어요. 냄새가 좀 심하죠? 글쎄요. 똥냄새에 묻혀갖고 파리약 냄새 안 나는데요. 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산호 씨한테 이렇게 쌍심지냐? 그거야. 난 언제나 네 편이니까. 왜 이래 징그럽게. 야, 이 자식. 야, 너 손가락은 코팔라고 달고 다녀? 왜 지잖아요? 근데 지금 형 주제넘는 짓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응? 뭘? 맨날 인터뷰할 때 사진빨 잘 받으려고 마사지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얌마, 이건 내가 요즘 화면에 하도 까칠하게 나와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야. 미안하다, 현진아. 오늘 이 형이 할 일이 좀 많다.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이 형이 아니라 잠이다. 건배. 미안하다 현진아. 그대로 그렇게 그냥 자라. 형 벌써 자? 뭐야, 약 먹은 사람처럼 완전 걸어 떨어졌네. 아 근데 왜 제가 나온 신문을 거기다 넣어요? 신문 많이 사왔잖아. 어차피 다 버릴 건데 이렇게 쓰면은 좋지 뭘 그래. 이거 왜 버려 왜? 아 이거 소장하시라고 사온 건 일하고 사온 거 아니거든요. 아주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진짜. 그 나이야 그래? 제 얼굴에서 발냄새 나잖아요 진짜. 기준아. 예? 다 비친다. 안기준이! 이건 네 노래잖아! 빨리 와서 불러봐! 네, 간다 부장님! 누나, 환영이는 아무래도 나 없이 진행해라. 나 오늘 힘들겠다, 어? 알았어. 너 혹시 오기 싫어서 거기 가 있는 건 아니지? 아니야 절대요. 내가 산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나 없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을 분위기거든. 105동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좀 세수부터 좀 해요. 끔찍하네. 왜 그래. 한 대 패고 풀라고 했잖아요. 이걸로 푼 겁니다. 살았다. 아! 왜? 내 차 어디 갔어? 내 차. 분명 여기다 뒀는데? 내 차.
견인됐다 견인 견인 견인됐다 견인 견인 나 환장하겠네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 견인됐다 내 차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에이 돈이 얼마인데 어? 뭐야 벌써 깼어? 뭐야 야, 누나 나한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아 왜 그래 꿈꿨어? 아 누나 그렇게 안 봤는데 아이,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자는 사람을 이렇게 덮치고 그러냐? 헛소리 그만하시고 빨리 가서 씻으세요 서방님 서방님 너가 왜 서 뭐야 저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이거 꿈이야 말도 안 돼 딴딴따단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봐 아 다시 똥살 시간을 줘야지 아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아 하객들 앞에서 쌀 수는 없잖아 어 누나 미안 근데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아 다시는 누나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사무실 남이고 기준아 저 죄송해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야 선우야 나만 더 누이 씨 왜 가서 데리고 와 왜요? 가서 사회 한번 데리고 와 아 왜 왜 너 이놈아 안 데리고 오면 너 사회 안 해 가서 한 데리고 와 알았어 데리고 와 이놈 알았어 산호요 생각보다 나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그런 나쁜 놈이요 아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아 미친놈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남을 안 되더니 아우 진짜라니까요 아, 범죄자일 수도 있어요 뭐 잊은 거 없어? 어? 뭐? 없는데? 왜? 아저씨 아, 왜 그러세요? 저희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요 먹을 만큼 먹었다고 내가 눈 감아줄 줄 알아? 너 둘은 아직까지 내 앞에서는 애야 마흔에 애면은 사돈 어른은 청소년이겠다